안녕하세요. 리프입니다. 소개해드릴 작가는 시인이자 예술가인 에델 아드난입니다. 미국의 하버드와 버클리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에서 철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96세 할머니입니다. 에델 아드나는 1958년 캘리포니아에 있는 도미니칸 칼리지로 미학 수업을 가르치러 간 첫날 그림을 그리냐는 스텝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그림을 그리지 않았던 에델 아드나는 스텝이 건네준 파스텔로 형형색색의 사각형들을 그리게 되고 그 자리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게 됩니다. 시인이었던 에델 아드나는 시에서 영감을 얻고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작가는 글쓰기와 그림 그리는 것은 같고 그림은 글쓰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같은 범주 안에 있는 행동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색과 산을 좋아합니다. 뮤지션이 새로운 악기를 발견하면 좋아하는 것처럼 작가는 새로운 색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색은 작가에게 영감을 줍니다. 작가는 자연 풍경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는데 이는 고국을 일찍 떠나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던 이유는 산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과 다르게 변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에 지켜준 자연이 작가가 추구하는 영속성의 대상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추상적인 요소들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말하는 작가의 작품을 들여다보기 전에 작가의 짧은 글을 소개하고 작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에델 아드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자연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억할 때 오로지 눈으로 봤던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닌 그 대상을 바로 보았던 나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델 아드나는 산이 없었다면 현재 자신이 어떻게 살았을지 알 수 없었을 것 같다고 말하는 것처럼 산은 에델 아드난에게 기억 속 자신을 투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에게 인상을 주었던 자연을 떠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에델 아드난의 아름다운 작품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작가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